그 발암물질 중에 가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설악산에 와도 그 발암물질에 우리는 노출되는 게 있어요. 그 무슨 발암물질이냐? 그거는 환경으로부터,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기는 발암물질,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고, 그래서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드는, 그런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불러요. 해롭다고, 유해하다고.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산이 되냐, 세포 안에서. 우리의 세포. 이제 이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핵이고, 세포핵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네, 염색체, 신뭉치, 유전자 뭉치. 그 다음에 이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는 연료를 태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세포 안에서는 당분을 태운다. 당분을 태워야만 뭐가 생산될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돼. 그러니까 피할 수 없죠. 누구나. 자, 그래서 이제 세포를 좀더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세포핵, 염색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가 오면, 생기가 탁 들어오면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이 에너지가 생산됨과 동시에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생산된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에 여기다 그려놨는데, 사실은 바로 여기서 생산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세포막도 손상시키고, 또 유전자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유전자가 손상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인간의 몸속에서는 뭐가 생산되고 있어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산되니까 하나님이 바쁘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 딱 알아가지고 T세포를 글로 파견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T세포들이 암세포에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하면 또 생기를 탁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착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 자, 그러다가 이제 생기가 너무너무 막히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T세포들이 유전자 켜지지 않아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된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이 활성산소가 매일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 안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산소가 자꾸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맨날 뭐예요? 아이고 기운 없다 그래. 그래서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뭐 먹으면 힘이 났고. 그래서 매일 짜증나고 걱정되고 신경질 나고 밉고 그러면 생기를 다 막아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자꾸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막 이거는 활성산소가 뭐를 공격한 거예요? 유전자. 자, 여기는 세포막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망가져요. 세포막이 망가지면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것을 뭐라 불러요? 노화라 그래요. 노화해서.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노화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켜서, 몸에 기운이 없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원흉이에요, 이 활성산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감소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재주로 감소를 시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병들고 노화되고 피곤한 사람 돼.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재주가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노화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할 거라는 건 하나님이 다 아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산소를 파괴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 하나님 다 해놨다고. 이제 그 물질이 뭐냐 하면, 여기 노란색 물질입니다. 여기 노란 거. 그래서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병을 일으키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병이 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암이 낫겠어 안 낫겠어? 자꾸 유전자를 손상시키는데 유전자를 활성산소가 가서 손상시키면 손상받은 유전자는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를 보면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두 가지 물질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리는 그런 멋들어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 이거를 SOD라고 합니다. SOD.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면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리면 완전히 해롭지 않죠. 활성산소가 무해한, 그런, 뭐, 산소도 해롭지 않고, 물도 해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OD가 많이 생산되는 사람일수록 병에 안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SOD가 많이 생산되게 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살면 SOD가 많이 생산될까? 그렇죠. 뭐 뉴 스타트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답은 하나밖에 없어. 기본 여건을 잘 맞춰주고 거기다가 생기를 받으면 네. 이런 SOD 같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참 우리 병 안 걸리게 하시려고 애를 참 많이 쓰신다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맨날 자기 유전자 끄는데 바빠. 그렇죠? 뭐, 짜증난다, 그래, 사코, 뭐, 걱정된다, 뭐, 무섭다, 불안하다, 이래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끄는 게 일이야. 보통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까지도 아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기를 받는 일이 생기를 잘 못 받으면서 너무 맨날 기가 막히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놓을까요? 그러면 이 SOD 같은 물질과 같은 물질을 많이 뭐예요? 먹도록 해놔야지.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도 다 활성산소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다 늙어서 노화되고 그래서 다 병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 세포에서 SOD를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다 있는데 그 유전자마저 우리가 끄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너희들이 너희 유전자 끄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 세포 속에서 SOD 이 SOD와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산화방지 물질. 자, 요거는 뭐라고요? 활성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아주 활성화된 산소예요. 그래서 이 산소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물질에 붙어가지고,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화시킨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산화되면 다, 예를 들어서 강철이 산화되면 뭐가 돼?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을 쉬운 말로 하면 녹이야, 녹. 그 강하던 철이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게 산화철이 산화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산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키고, 그래서 다 변질시켜버려. 그러니까 병들어 버리지. 자, 그러면 이 산화 방지 물질,
SOD 산화방지. 이 산화방지 물질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어떻게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놔도 그 유전자 끄면서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을까? 산화방지 물질을 어떻게 생산하는 과일, 채소, 식물성 음식을 하나님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런 건강식을 하면 매일 매 끼니마다 먹는 게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을 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은 동물성 음식에는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렇죠? 자꾸 SOD 유전자를 꺼버려가지고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산화방지 물질, 식물성 산화방지 물질을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건강을 가장 많이 해치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졌어.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SOD 유전자 다 켜져. 그래서 SOD를 생산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 분해시켜버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뉴스타트. 그래서 이 육식이 건강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육식 속에는, 동물성 음식 속에는 전혀 산화 방지 물질, SOD와 같은 물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삼시 세끼마다 우리는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버리는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유명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는 지금 이 잎사귀 안에, 이 잎사귀 안에도 비타민C가 있어. 식물, 뿌리 박고, 땅에 뿌리 박고 사는 모든 식물은 다 뭐예요? 비타민C가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잎사귀 못 먹어도 누굴 먹어요? 뭐, 메뚜기들을 먹을 수 있고, 뭐, 모든 곤충, 동물들이 다 이런 걸 먹으면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그래서 식물은 그 자체가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근데 이 식물성 음식을 안 먹고 자꾸 육식만 하면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안 돼. 그래서 병이 잘 걸리고 노화가 빨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 꽃잎 뭐 모든 것에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E란 게 있습니다. E는 C눈에 있어, C눈. 그러니까 백미 먹으면 비타민 E 없어요. 현미밥 먹어야 비타민 E가 돼. 이게 우리가 건강식 한다는 게 다 결국은 뭐를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이 산화방지 물질만 충분히 섭취해도 건강은 잘 유지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뭐 장조름 뭐 이런 얘기 했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땡길 때 먹고 싶을 때 가끔 조금씩 먹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채식 위주로 먹는 것이 그게 건강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옥수수 씨눈, 뭐 쌀 씨눈, 뭐 보리, 뭐 예, 이런데 그래서 예, 이런 씨눈이 있는 모든 것에는 비타민 E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색소들입니다. 색소, 식물성 색소. 자, 여기 보면 초록색 색소가 있죠. 그렇죠? 이 초록색 색소 자체도 색소이면서 동시에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색깔이 다 있잖아요. 그 여기 빨간색. 이 꽃잎도 결국은 뭐예요? 빨간색, 토마토, 뭐 이런 거, 수박. 이 빨간 색깔을 내는 것도 다 색소이면서 동시에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다른 색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식물성 음식만 먹으면 산화방지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하도록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색깔은 지아산틴이라는 산화방지. 이거 뭐, 외울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색깔. 뭐, 이런 색깔이 이 옥수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긴 당근 색깔, 주황색, 이 베타카로틴. 그 이 빨간색, 라이코펜이라는 거. 그 다음에 루테인, 이 초록색. 그 다음에 이런, 군청색, 많잖아요. 블루베리에다가, 많잖아, 이런 거. 그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산화방지 물질을 잘 많이 충분히 먹고 있는가 걱정할 거 없어요. 무조건 채식만 잘 하시면은 온갖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은 충분히 섭취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SOD를 생산해 주는 유전자도 생기를 받아서 키우고.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은 왕성하게 공급되는 거죠. 네. 왕성하게. 네.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가 건강한 식사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서,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의사, 의과대학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그 다, 대충, 사람들이, 어림 잡아서 하는 말이지, 실제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배워요. 그러니까, 자꾸 뭐에 뭐가 좋다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결국은 돈 뺏깁니다. 아시겠죠?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슨 물질이다? 산화방지 물질이야. 암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산화방지 물질이야. 노화 방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산화방지 물질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이거는 우리 건강 전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병 방지, 그렇죠? 유전자 보호, 암 발생 방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노화 방지.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파괴 방지. 이것만 잘 되면 건강은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게 산화 방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에 풍성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채소와 과일과 그렇죠 뭐 감자네 고구마네 뭐 이거는 산화 방지 물질을 피할 수 없도록 해놨어.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 지독히도 그런 애들 요즘 그 애들 보면 채소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집은 막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면역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 섭취가 안 되니까 결국 뭐예요? 젊은 나이에 암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병 안 걸리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뭐 그래서 사실 저도 뉴스타트 몰랐으면 지금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와, 처음에 미국 가서요. 미국 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들 대우가 참 좋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사무실이라 그래, 오피스라 그래, 오피스 사무실 아니야. 그 시내에 사무실을 내놓고 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환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는 거야.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사무실로 환자가 찾아오면 그 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원에다가 입원시켜. 그러니까 병원서는 의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의사들을 막. 그래서 병원에 우리 같은 의사가 탁 들어가면 우리는 병원 직원이 아니야. 우리는 의사지. 그래서 병원에는 직원으로 일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왕이지. 그래서 우리가 입원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뭐 수술할 의사, 환자는 수술하고 뭐 이렇게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나는 이 병원이 좋다 하면 그 병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 입원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의사들은 아침밥 안 먹고 병원에 갑니다. 왜? 의사 식당이 따로 있어. 거기 가면 아침부터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와, 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렇게만 막 처먹고 살았더라면. 벌써 저도 50대에 갔을 것 같아. 그럼 막 점심도 막, 꽉 주죠. 막. 근데 어떻게 뉴 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참, 이렇게 80이 돼도 정정하도록, 참, 이건 정말 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키위라는 과일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럼 왜 키위가 뉴질랜드에서 수입되고 있는지 아세요? 전에는 수입 안 했어요. 왜? 우리 키위 과일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인류 호텔 로비에 가면, 거기서 키위 주스. 비싸. 왜 키위 주스가 팔리고 있고, 안 먹었어, 한국 사람들. 키위가 뭔지도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초록색 있죠, 그렇죠? 초록색 색소가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야. 산화방지 물질은 막 종류가 수백 가지요. 식물성이다 하면 다 산화방지 물질. 아직도 이름을 모르는 산화방지 물질이 많아. 근데 그런 게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 물질을 찾아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초록색 색소, 뭐 초록색, 뭐 시금치, 잎사귀, 뭐 다 초록색이지 뭐. 그러면 옛날에는 초록색 색소는 뭐 우리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초록색 색소 자체가 뭐라? 산화방지물질이요. 산화방지물질은 뭐요? 암 예방하죠. 노화를 감소시키죠. 그리고 산화방지물질을 많이 먹어야 병이 빨리, 유전자가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유전자에 변질로 오는데, 산화방지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유전자 회복이 더 빨라져. 왜? 산화방지시키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회복되려 그러는데, 활성산소가 또 들어와서 또 유전자를 때려보세요. 회복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산화방지 물질 들어오면,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을 뭐라고 불러도 돼요? 구라점 넣어가지고, 만병통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루테인이라는 물질이 초록색을 내는 색소인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산화방지제더라.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장사 속이 밝은 사람들은, 초록색 색소가,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 초록색 초록 색깔 나는 과일, 키위 같은 걸 어떻게 수입해가지고 키위 안에 뭐가 있다? 만병통치 물질인데. 그래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 안에 있는 만병통치 물질은 뭔데? 그 루테인이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뭘 알아요? 그냥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 물질의 일종일 뿐이야. 키위 안 먹어도 돼. 배추 쌈싸 먹어도 되고 고추 된장에 찍어 먹어도 되고 다 초록색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얘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뭐 키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눈 가리고 뭐예요 아웅 하는 그게 다 키위가 만병 또, 키위가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죠.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몰라요. 산화방지가 뭔지도 몰라.
그럼 산화방지는 무조건적. 그러면 그 산화방지, 그렇게 좋은 산화방지 물질은 어디에만 있는 걸로 돼버려? 기후에만.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이 순진한 일반 백성들은 기후에 산화방지 물질. 그 산화방지 물질 뭐 하는 거지? 만병통치래. 그러면 또 좀 있다가 또 뭐예요? 자, 그래 이제 키위가 한물가. 그럼 뭐가 떠요? 블루베리가 만병통치한다 또. 그 대한민국에 블루베리 안 키웠어요, 그렇죠? 블루베리가 잘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저 미국이나 뭐 전대 하면 막 쌤 산에 깔린 게 블루베리예요. 다 야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뭐요? 야, 키위 키워가지고 돈, 아니, 블루베리 해가 농사 지어 돈 벌자. 그러니까 막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느릿느릿한 사람도 돈 못 벌어. 키위, 블루베리 농사. 그래, 그 사람도 돈 막 벌었죠. 돈 막 벌리니까 어떡해? 야, 블루베리 하면 돈 버는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망했어. 그러고 있는 거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블루베리는 이제 이제는 지긋지긋해.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에서 좋다는 거, 그거는 다 뻥이야, 뻥.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생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이면 뭐예요? 다 만병통치요. 왜?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는 다 뭐예요? 예외 없이 다 산화방지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다 보면 산화방지 물질이 있고 이렇게 먹으면 충분히 흡수돼. 근데 왜 30만원, 40만원 주고 사야 돼, 박스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 그런 거, 제품, 건강식품이라 그러죠. 그걸 사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이 돼버려, 과잉. 과잉이 되면 오히려 생기를 막아요. 왜? 생기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절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과잉이 되면 생기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센터에는 그런 거 파는 가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산화방지 물질. 혹은 이 산화방지 물질을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 건강식을 채식으로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산화 물질처럼 산화방지 물질처럼 우리 건강에 건강 유지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물질이 뭐라고요? 산화방지제예요. 산화방지제보다 우리 몸에 좋은 거 먹을 거 없어.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귤 맛있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과일은 어떻게? 품질이 좋아야 돼. 과일 시들어 빠지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먹을 때 맛 짜증나요.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다 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실제로 이거 맛있다 싶으면 보내줘요. 그래서 참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이제 막 귤이 또 너무 싸져서 그렇죠. 자, 근데 이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좋은 거다, 뭐 만병통치제다, 뭐 이래 가지고 너무 막 이게 유명해지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싸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 안 먹어도 싼 채소 먹어도 마찬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산화방지제인데, 산화방지제는 싸요, 안 싸요? 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것일수록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것일수록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다. 그래서 뭐든지 싸면 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할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싸게 해놔야지. 흔해 빠지게 해놔야지. 비싸게 왜 해놔요? 좋은 건데. 좋은 거는 비싸고 안 좋은 거는 흔해 빠지고. 그럼 뭐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자들만 좋아하겠네? 그래서 이 사고방식부터 걸러먹었어, 우리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비싸. 구하기 힘들어. 귀해. 천만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을수록 어떤 겁니까? 어떤 거면 건강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섭취를 안 하면 금방 죽어버리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산삼 150년근 5천만 원짜리 평생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그런 건 비싸다고요. 몸에 좋대. 비싸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산삼이 좋다는 것도요, 좋은 이유가 뭐게? 사포닌이라고 부르는 산화방지 물질이요. 그거 먹을 바야.
그 5천만 원짜리 먹을 바에 뭐 나는 키위 먹겠다. 도마도 이렇게 웃긴다니까요. 이게 이제 건강 산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화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예. 광고비 드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비 드리고 해서. 이거는 천 원짜리를 뭐예요? 만 원에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고. 그럼 이제 일반 백성들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산화방지제가 뭔지 몰라. 막 산화방이 그럴듯하게 들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허위 광고, 과대 광고라고 말하기도 뭐요? 애매한 거예요. 왜? 만병통치 역할이 조금은 있으니까. 웃기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의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막 방송 KBS 나와서 막 왕창 유명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신토부리가 유행했어. 신토부리. 아, 너무 예뻐. 신토부리.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박사님. 그때는 뭐, 이상구 박사 한마디 하면 뭐요? 다 가서 사먹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제, 농협서, 요즘은 뭐, 신토불이란 말 이제 안 써, 그렇죠? 그 당시 신토불이는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거를 먹어야 건강하다. 그 말 맞습니까? 그 말은 맞는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농사도 잘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 농산물을 먹으려면 좋은 땅에서 나는 게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은 땅에서 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좋은 땅에서. 대한민국 땅처럼 좋은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더 맛있고, 더 영양가도 높고, 그래요. 땅이 나쁘면 농산물 별로예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신, 토, 우리 몸은 뭐하고? 토질하고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농사한 거 먹으면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한 대니까요. 그 저보고 한국 사람은 한국 거를 먹어야 된다고 신토풀이 사상을 좀 주입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토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때. 그래서 신토불이요, 뭔데요? 한국 사람 한국 거만. 물론 한국 땅이 좋아서 농산물이 사우디아라비아 농산물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나는 거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농산물보다 한국 농산물 먹는 게 낫지. 그거는 이제 말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일마다, 농작물마다 토질이 또 다 다르잖아. 그런데 미국에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 감자, 그러면 감자가 막 이 맛 다 해요. 맛 끝내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이다호주라는 토질이 좋은 데서 나는 감자가 한국 사람에게도 뭐예요?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돈 왕창 벌 수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는 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은 좀 얼렁뚱땅해야 돈이 벌리는데 저는 너무 까탈스러워. 왜? 이 건강 문제는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확해야 돼. 건강 문제하고 또 무슨 문제하고? 하나님 문제? 그거는 확실해야 돼요. 왜? 내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채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뭐든지 섭취를 안 하면 금방 죽는다면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공급받지 못하면 금방 죽어요. 생기지. 생기는 딱 막히면 어떻게 돼? 즉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기는 뭐 하나님 믿건 안 믿건 강독은 누구건 어떻게 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섭취 안 하면 빨리 죽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생기 다음에. 공기. 공기 숨 안 쉬면 어떻게 돼? 막 확 졸르면 5분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기하고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 중요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요. 그 다음에 밥은 40일 굶으면 죽어요. 산삼 안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죽어, 안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 뭐 좋아해요? 온천. 응? 그렇죠. 뭐, 유황 온천, 그래서. 그, 유황은 뭐예요? 독이지. 그래서 피부병 있으면 뭐예요? 그 유황의 독성 때문에. 유황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이상한 그런 거를 자꾸 좋다고 그래. 생각해보면 좋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온천, 여러분. 온천물이 뜨거운 거 하고, 온천 아닌 물이 뜨거운 거하고, 물이 같게 다르게. 같은 물이야. 물은 물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뭔가 신비로운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기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얼렁뚱땅. 그러니까 미국 가면 온천 인기가 없다니까. 뭐, 여기서는 온천 한 군데 나오면 막 호텔 짓고 막 하잖아요. 미국은 아무도 그 호텔에 안 와. 온천 나온다고. 그래서 온천이 나오면 어떻게 해? 거기 호텔 지어봐야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뭐예요? 노천 온태, 노천 온천 그대로 있어. 그 사람들이, 가다가, 뭐, 춥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탁,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거지. 그 온천에, 뭐, 온천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 기분이요. 그런 건 다 후라이야, 후라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C 알약을 막 사, 진짜로 그야말로 처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먹을게? 갑자기 탁, 다 끊어. 갑자기. 응? 신문에 뭐가 난 줄 아세요? 또, 당근 주스, 녹즙. 온 대한민국이 녹즙 가지고 떠들썩했어. 갑자기 안 먹어. 그 녹즙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좋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녹즙기가 막 팔려나갔잖아요. 몇십만 원, 뭐, 백만 원, 이백만 원 녹즙기가. 그런데, 예, 여기 보세요.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베타카로테인. 베타카로테인은 뭐예요? 뭐 당근색, 주황색. 여기 보면, avoid. avoid은 뭐예요? 피하라. 이 말입니다. 피하라. 뭐 하는 걸 피하라? adding 하는 거를 피하라. adding은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걸 피하라. 뭐를 첨가하는 걸 피해라? 베타카로테인 알약. 아시겠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피하라. 예. 네. 어디에? 음식 먹는데 베타카로테인 알약 따로 먹지 마라. 해롭다. 그래서 그 해로운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신문에 났다 하면 그때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녹즙도 그래, 이래서 싹 사라졌어. 자, 조선일보 2001년 6월 16일. 와, 벌써 20년 전이네요. 여기 이제, 비타민C 과용량 하면 뭐예요? 암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학적인 이 실험 결과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왜 또 그래 쌌는지 모르겠어. 예. 네. 그 모르면, 그 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 몰라. 그죠? 비타민C는 최고로 좋은,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가 비타민C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막 왕창, 고용량으로 막 혈관에다가 정맥 주사를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안 하고, 연세대학병원에서도 안 하고, 안 해요. 좀 안 하는 거, 이거, 얼렁뚱땅 돌팔이 같이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뭐가 목표였습니까, 여러분?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KBS 그 방송에 자주 나가고 그럴 때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비싼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선전하거든, 그때는 이상구는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 아직도 그런 거 해본 일도 없고, 그거 하면 맨날 그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연락이 와요. 그거 하면 뭐예요? 뭐 1억, 2억, 뭐, 문제 없어. 그래서,
그런데 저는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제가 선전, 광고 나온 거 봤어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구야, 텔레비 광고 자주 나오대? 그러면 상구가, 아, 예, 뭐, 자주 나갔죠. 하나님 덕택에. 그래. 그 얼마나 벌었냐? 뭐, 한 200억 벌었어. 내 덕택에 벌었다고? 너는 저 아래 동네로 가봐.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얼렁뚱땅 별로 과학적 증거도 없이 하는 얘기들 믿지 마세요. 믿어봐야 여러분 돈만 써요. 그리고 오히려 몸에는 뭐예요? 해로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생기만 있으면 뭐예요? 나는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뭐 좋은 거. 정글을 맨날 이것만 이렇게 풀만 때려 먹고 되겠나? 그런 불안해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 생활에 대하여 오늘 제 1편은 여기서 하고 제 2편 내일 아침에 식생활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